근데 줄기세포 중에 한 기능이 상처를 회복시키는 기능이에요. 그래서 사실 두피염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 카페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하나 답변 드릴게요. 스트레스 때문에 두피가 화끈거리고 아픈데 주사 치료, 이제 모낭 주사 치료 두피 하는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. 드리밍 이인님이 질문 주셨습니다. 최근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두피가 화끈거리고 아픈데 외관상으로 붉은 거 말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주사치료를 계속하는 게 혹시 예민한 두피에 자극이 돼서 안 좋을까봐 질문 드립니다. 엑소존 보톡스를 쉬었다는 게 좋을까요?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? 계속하셔도 됩니다. 이 엑소존 성분이라는 거는 그 줄기세포의 신호를 받아서 전달하는 기능을 하거든요. 근데 줄기세포 중에 한 기능이 상처를 회복시키는 기능이에요. 그래서 사실 두피염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상처 치료 목적에서 두피염이 있다고 해서 두피가 예민하다고 해서 중단하실 필요 없고요. 오히려 더 받으셔도 되는 거죠. 그래서 두피가 화끈거리고 아프다고 해서 중단하시지 않아도 된다.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